다시 한번 포스덤 방식으로 경기 펼쳐지겠습니다. 오늘 주요 장면 보시죠. 1번 홀부터 뭐 버디로 시작했던 롯데죠. 티샷 홍민 선수하고 세카샷 붙이고 또 퍼터로 홍민 선수가 버디를 잡아냅니다. 이 포선 방식 번갈아가면서 두 선수가 샷을 하는데 이 호흡이 착착 맞아 떨어지고 있는 롯데. 한번 삐끗하면은 네. 정말 점수를 유지하기 힘들고 금방 선두 그룹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포맷이거든요. 네,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 모습이었죠. 3번이었고요. 4번 한 번에 올렸으면 그러죠. 네. 3번 홀에 이어서 4번 홀 연속 버디를 기록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선두로 나서게 됐죠. 그런데 파3 5번 홀에 또 이어갔어요. 이소영 선수의 멋진 퍼트였죠. 거침없는 질주였습니다. 10번이죠. 선수 네, 후반 추격했던 네. NH투자증권 마커셨어요. NH도 작년에 1라운드, 2라운드가 좋지 않았어요. 그러나 마지막 날 선전했던 팀이고 올해는 좀 다릅니다. 첫날부터 그렇죠. 에이스들이 두 명 나왔어요. 오, 그리고 이거 파퍼트 이게 뭐 네. 12번 홀, 파3 홀 이야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네요. 이야 파5 13번 홀에서 많은 일들이 펼쳐졌는데요. NH투자증권은 버디로 선두를 추격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대회가 아마 두 명 있는 선수 구단에서는 영입을 더 할지 모르겠어요. 내년을 위해서. 두 명만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팀이 있잖아요. 그러나 이제 좀 뭐 좀 있으면 좀 응원도 할 수 있고. 네. 후반 와서 또 연속 버디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파5 13번 홀. 네, 뭐 기회 홀 놓치지 않고 지나가는 롯데. 파5 홀 4개 중에 하나 5번 홀 하나 그렇죠. 빼고 다 버디예요. 마지막 파5 홀에서 아, 또 버디를 추가하면서 7언더파로 마무리했습니다. 두 선수가 이 코스와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것 같아요. 프로암에서도 네. 매년 두 선수가 잘하잖아요. 그렇죠. 상당히 성적이 좋은데 네. 한국 선수는 프로암 대회 우승도 했고 오늘 한번 연습을 했으니까 네. 내일은 좀 더 적극적인 나마 공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롯데가 1위, NH투자증권과 퍼시픽 링스코리아가 공동 2위, 태왕아너스 4위고요. 대방건설 2분파로 7위로 마무리했고 그리고 또 좀 오버파로 출발한 팀들이 있지만 네, 2라운드 그리고 마지막 스크램블 방식 3라운드는 순위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.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